이번에는 네? 아,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시는 분입니다. 빨간 우체통에 추가열 아~ 김영섭 씨. 아, 이름 이뻐요. 빨간 우체통. 세 바퀴 두 분 처음 나오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기분이 어떠세요? 제가 이제 얼굴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요. 이름하기 뭐. 임팩이 있는데. 네, 25년 지금 노래한 지 됐는데. 25년 되셨어요? 네.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봐서 이 프로를 통해서 제 얼굴 좀 알리고 싶고. 추가열 씨 네. 왜요? 좋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데요? 노래하고 진짜, 아니 근데 있잖아, 노래하고 노래가, 이름은 아는데 네, 얼굴은 좀. 노래 제목이 뭐죠? 나 같은 건 없는 건가요? 제목이 그래서 그런 거였어요. 네, 없는 건가요? 네. 아니, 추가열 추가열 해가지고 어. 메뉴판인 줄 알았어요. 네. 추가열이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김영섭 씨도 마찬가지. 김영섭 씨도 자타풍 멤버로 진짜 오래 활동했는데. 그렇죠. 잘 지금 몰라요, 노래하신 지 몇 년 되셨죠? 저도 25년. 25년. 그렇죠. 아이고. 근데 원래 자타풍 멤버시고 추가열 씨 솔로를 하셨는데 이번에 두 분이 같이 이제 네. 빨간 네. 빨간 우체통을 결성하신 거예요? 네네네. 네. 저희가 만난 지 20년 됐어요. 네. 저희가 그 언더그라운드에 있었을 때부터. 마치 라이벌 같이 노래는요 네. 두 분이 기가 막히게 하니까 노래 정말 좋네. 네. 그 이번 제목이 쭈루쭈루쭈 네. 쭈루쭈 네. 쭈루쭈 한번 들어볼게요. 네. 씨가 SM 소속이에요. 네.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의외죠. SM 초창기인 거죠?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SM이라고 하면 소녀시대 그렇죠. 네. 슈퍼주니어가 슈퍼주니어. 알고 있는데. 네, 그 이수환 선배님이 원래 폭 네, 그룹 출신이 4월과 5월 맞아요. 출신이세요. 그래서 통기타 음악을 되게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셨는데 그 김도양 선생님하고 음악 평론가 이백천 선생님께서 야 이번에 우리가 SM 레이블로 한번 옴니버스에 한번 내보자 통기타 앨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노래를 시켰는데 저에겐 좀 드라마틱하고 기적적인 일이 벌어진 거죠. 다 일어나서 박수 쳐주시고 기립박수 쳐주시고 왜 아직 앨범을 못 냈느냐 아직 기회가 없었습니다. 기회를 주겠습니다. 이수만 씨가?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계약 제의가 들어왔는데 저는 이제 사실 꿈꾸는 것 같았죠. 내가 HOT가 되나? 뭐 이런 약간 엉망진창.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그러면 그때 추가열 씨랑 같이 들어왔던 SM 그 멤버 중에 남아있는 멤버가 있나요? 강타하고 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하고. 그쵸. 저는 이제 선생님 취급받았어요. 초등, 중학교 시절 때 저에게 와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와서 연습했던 친구들이 소녀시대요. SM에서 잘 모르는 그러니까요. 아이리스 같은 인물이에요. 아니야 그게. SM이 김영섭 씨가 네. 굉장히 여자 노래를 잘 부르신다면서요. 저는요 고음이 정말 끝내줘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평소에 부르는 노래도 여자 노래를 잘 부르세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누구의 노래를 좋아하세요? 양수경 씨 노래 있잖아요. 그 지선 씨가 이 노래 좀 도와줄래요? 네네 그러면은 앞부분만 한번 해보세요. 예. 네. 어떻게 어떻게 돌아왔는지 아무 생각도 나질 않아 무슨 이유로 떠나야 했나요 나보다 더 나를 사랑했던 그대가 왜 나를 떠나야 했는지 아직도 눈물이 나
고음으로 올라갈수록 아니, 얼굴이 조혜련 씨가 대단하네요. 조혜련 씨. 원키를 조혜련 씨가 해보세요. 아직도부터. 아직도 눈물이 남아있어. 와, 좋아. 한번 봐줬어? 정말 싫어. 정말 싫겠어요.